안녕하세요. 네일앤 스타일 네일 아티스트 윤석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여름을 맞이해서 나코비에서 네온 펀치 신상 컬러 12종이 나왔어요. 근데 패키지 박스 디자인이 너무 탁 트인 여름 느낌이 나서 그 패키지 박스를 조금 응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네온 펀치 아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끝난 자연 손톱 위에 나코비 샵 베이스 젤을 발라주세요. 나코비 샵 베이스 젤은 질감이 부드러워서 굉장히 얇게 잘 발려요. 30초 큐어해주세요. 다음으로 V9번 컬러를 풀코트 해주세요. 30초 큐어해주세요. V9번 컬러 투코트 해주세요. 30초 큐어해주세요. 큐어하는 동안 사용할 컬러를 미리 덜어놓을게요. NA110번 컬러, NA1101번 컬러, NA1103번 컬러, NA1105번 컬러, NA1107번 컬러를 덜어주세요. NA1105번 컬러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로 밑에 깔리는 잎을 그려주세요. 발림성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컬러 위에 밝은 색감이 올라가도 투명하게 비치는 거 없이 원하는 색감이 예쁘게 원콧만으로 나와요. 컬러 자체가 퍼짐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간 큐어 없이 한 번에 그릴게요. 30초 큐어해주세요. 다음으로 NA1103번 형광 노란 컬러를 가운데부터 올려서 모양을 잡아주듯이 잎사귀를 그릴게요. 약간 바람개비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대로 30초 큐어해 주세요. 다음으로 NA110번 컬러를 이용해서 위쪽에 꽃을 그려줄 건데요. 가운데 먼저 꽃 수술로 표현되는 부분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 브러쉬 끝으로 젤을 떠서 옆쪽에 반쪽 물방울을 그려주세요.
아래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다음으로 가운데 부분에 큰 물방울을 두 개 그려주세요. 앞서 그렸던 원형과 물방울을 연결해 주세요. 30초 큐어해 주세요. 다음으로 NA1101 형광 핑크 컬러도 형광 노란 컬러와 같은 모양으로 작게 드로잉 해주세요. 30초 큐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NA1107번 컬러를 야자수 잎사귀 그리듯이 그냥 자유롭게 뻗쳐서 그려주시면 돼요. 끝은 살짝 뭉툭하게 표현해 주세요. 30초 큐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코비 샵 탑젤을 전체적으로 발라 마무리 해주세요. 나코비 샵 탑젤은 점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핸드페인팅 디자인도 따로 오버레이 없이 탑젤로 오버레이가 가능해요. 30초 큐어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네온 펀치 아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 어두운 컬러가 깔려도 네온 펀치의 색감이 굉장히 발색이 좋기 때문에 따로 화이트 컬러를 올리지 않아도 원하시는 색감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포인트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테디의 디자인에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일앤스타일 네일아티스트 윤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